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강입니다. 여러분, 뭐지?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서에 보면 출애굽기라고 있죠? 출애굽이라고도 하고 급이라고도 하는데, 출애굽기예요. 그쵸? 그래서 애굽이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유대인들 데리고 이스라엘인들 데리고, 그죠? 탈출하죠, 이집트를. 출애굽기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노예 살해를 하죠. 네, 그거를 이제 모세가 끌고 나오죠. 탈출하죠. 자, 그런 것에 대한 지금 기사를 하나 찾아봤거든요. 재미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위키리크스 한국에서 가져왔고요. 위키 히스토리. 네.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인들은 노예 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겁니다. BC 1700여 년 전 이스라엘인들의 뿌리인 헤브라이 유목민들이 바빌로니아 땅에서 서쪽으로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했다. 아프리카 쪽으로 갔나 보죠, 그죠? 예. 기근이 심해지자 이들은 이집트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 정착했다. 그리고 400년 이상을 이집트인들 속에 섞여 살았다. 어, 그렇구나. 고센 땅이라는 데가 이집트에 있나 봐요. 그죠? 예. 이집트는 뭐 북아프리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집트가 힉소스족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도 이들은 이제 소유권도 박탈당하지 않은 채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지냈다. 처음에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네요. 그러나 힉소스인들이 나일강 계곡에서 쫓겨난 이후 헤브라이 백성들은 이집트인의 노예로 전락했다. 와, 진짜. 그래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이게 그 이스라엘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이제 핍박의 역사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들의 고난은 BC 1300년경 모세가 등장할 때까지 계속됐다. 1700년에서 1300년까지 400년 정도 되네. 긴 시간이죠, 그죠? 몇 세대야, 400년이면. 몇 세대를 거쳐서, 그죠? 고난을 겪었는데, 모세가 등장하고 나서 좀 달라졌나 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건축한 일에 동원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라미드가 역시 이집트의 상징과 같은 존재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극적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다른 학설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벽돌을 구워서 신전이나 대규모 창고 등을 건축하는 일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인들은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자, 그래서 리버풀 대학에서 이집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밴쿠버 신학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빗 포크 박사는 성서고고학 그룹 기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인들의 삶을 추적했다. 기고 전문이라니까 한번 볼까요? 고대 이집트의 건물들은 돌이나 진흙 벽돌로 지어졌다. 오, 그렇구나. 왜냐면 이제 규격, 벽돌이 있으면 규격, 그러니까 그 계속 찍어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표준화된 거를 찍어서 지을 수 있으니까 빨리 지을 수 있고, 그죠? 그렇겠죠. 신전들은 일반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석재로 건축됐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신전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주거하는 지역은 아니니까 오랫동안 갈 수 있게 석재로 지어졌고, 반면 궁궐은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했던 흙벽돌로 안락하게 지어졌다. 흙벽돌, 벽돌은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했군요. 그래서 한 유형의 건축에 노동했던 사람들은 다른 유형의 공사에 투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가 보죠. 진짜 여기 나와 있네. 그러니까 신전 짓는 사람 신전 짓고, 그죠? 네. 그다음에 궁궐 짓는 사람 궁궐 짓고. 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성경은 피라미드가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고요, 그죠? 대부분의 피라미드는요, 특히 기자 피라미드 같은 것은 아브라함 시대보다 수백 년 전에 지어졌대요. 뭐 하네요. 그러니까 언제야? BC 한 2000년 이전이란 얘기네. 야. 게다가 고고학 자료들은 피라미드가 벽돌 건축에 특화된 이집트 원주민들에 의해서 지어졌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돌로 벽돌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집트 원주민들은 돌 다루는 데서 아주 그냥 도가 텄었나 보네. 성서의 본문은 이스라엘 노예들이 진흙 벽돌로 일을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궁궐 같은 거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좀 세속적인 건축물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의 신 여호와를 예배하고 오겠다면서 3일간의 휴가를 요구하자
파라고는 이스라엘인들의 노동 강도도 높였다. 야, 파라고 나도 괜찮아. 가혹하네. 휴가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죠? 파라오는 이스라엘인들의 노동을 지휘하는 감독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너희는 더 이상 백성에게 이전처럼 벽돌을 만들 집을 주지 말고, 여기 벽돌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들을 보내서 스스로 집을 모으게 하여라. 그러니까 집을, 집부터 던져 모으라고 더 강도 높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차내고 오겠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야, 일 더 해.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악덕, 갑질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부담을 줄이면 안 된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네요. 파라오의 이러한 말은 당시 노동자들이 진흙 벽돌을 만들 때 벽돌이 깨지지 않도록 짚을 넣었으면 시사해 준다. 그래서 진흙 벽돌은 진흙과 모래로 이루어진 여감토와 나일 충족토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벽돌 궁들이었다. 그 혼합물 내에 점토의 비율은 진흙의 성질을 좌우한다. 점토의 함량이 비례적으로 높을 때는 짚을 사용하지 않고도 벽돌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점토의 함량이 낮을 때는 짚을 첨가했다. 그러니까 지금 점토의 함량이 낮은 벽돌을 만들었다는 거 알 수 있네. 그죠? 그다음에 아나스타시 파피루스. 파피루스라고 하네요. 벽돌 노동에 대해서 언급돼 있대요. 숙련된 노동 파피루스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무슨 그 이집트에서 무슨 갈대인가? 그런 거.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는데 페이퍼의 어원이 되는 게 이 파피루스죠. 페이퍼. 영어로 그죠? 종이. 그래서 숙련된 노동력과 물자 부족에 대해서 나는 퀸퀸엔타에 살고 있는데 벽돌이나 짚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 없다 라고 한 이집트 군인의 저주감을 표현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벽돌공이었다. 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매일 만들도록 요구된 벽돌의 할당량이 있었다. 야, 노예니까 이거 못 만들면 막 매맞고 막 그랬겠죠.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고 있다. 그들은 벽돌의 할당량을 매일 만들고 있다.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을 했음을 알 수 있네요. 그죠? 벽돌 제조 모습이래요, 이게. 그 다음에 벽돌 제조는 고대 이집트의 노예들에게 규범된 특화 노동이었다라고 하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원전 15세기 이집트 18왕조에 해당하는 레크미르 무덤에서는 여기서 이런, 여기서 보면 다른 민족들, 레반트의 아시아틱과 누비아 노예들이 벽돌을 만든다고 합니다. 노예들의 전용 그 일자리였나 보죠. 그죠? 이집트인 관리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의 할당량을 맞추도록 강요했으니까 이거 힘들잖아요. 그럼 집까지 또 모아와야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하루에 맞춰진 할당량을 다 못 채우게 되니까 결국 구타할 구실을 줘서 감독관들 이제 구타하고 노예들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출애굽기 5장 14절에 따르면 이집트 감독관들은 이스라엘 현장 작업 반장들을 먼저 때린 다음에 취조하곤 했다고. 아이고. 그래서 용의자들을 신문하기 전에 두들겨 팼던 이 신문 기법은 람세스 9세 시대에 일어난 무덤 도굴 사건에서 사용됐다. 이집트인들은 용의자들이 심한 구타를 당한 후에야 비로소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하게 된다고 사고했다는 거. 옛날에 사람들은 약간 인권 개념도 없고, 그죠? 무조건 패면, 고문하면 뭐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파피루스는 이러한 질문들 중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 심판을 보겠다. 외국인 네크의 아들 아하티누페르가 출석했다. 그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라고 외쳤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때렸다는 거 알겠네요. 그래서 매질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이게 다 기록에 있네요. 그들은 몽둥이로 두들겨서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발과 손은 뒤틀렸다. 진짜 너무 몽둥이를 심하게 맞은 후 이루어진 신문에서 무죄임이 밝혀졌다. 무조건 일단 때리고 보는 거군요. 아이고 봐봐. 카르낙 신전. 그럼 신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로 만들고 그 다음에 벽돌도 돌벽돌로,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거 알 수 있네요. 진짜 오래간다. 그죠? 이 정도면. 출애굽기 1장 1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의 국고성,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 도시를 건설한다. 건설한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관리인이 임명하고 그 다음에 파라오의 곡식 저장 도시를 했다라고 돼 있네요. 그죠? 이 두 도시는 돌로 된 사원을 포함한 다양한 건물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곡식을 저장하는 의미 이상을 갖고 있다. 이런 도시들인가 보다. 카르낙 신전 이런 거. 신기하다. 그래서 신전 옆에 대량의 곡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일련의 진흙 벽돌 창고다. 그래서 또 성경이 이러한 구조물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도시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들의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창고라는 게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이었다는 거죠. 와, 이게 장제전이라고 그래서. 야, 이런 데다가 곡식을 또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건물들을. 그죠? 그래서 신전 숭배는 재물을 만들고 사제들을 먹여 살리는 음식이 있는 한 지속. 그러니까, 신전, 이집트는 되게 죽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그러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쵸? 내세가 있고 그런 문화에서 신전만 있으면 안 되니까 사제들도 먹고 살고 뭐 예배 드리고 해야 되니까 거기다 창고를 지었다는 건데 그게 엄청난 그거라는 거죠. 그죠? 또 왕실의 장제전인 경우 더욱 그렇다. 그래서 국가의 자원에 의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을 저장하지 않으면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재정이 끊기니까 그 전에 많이 모아놓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고 도시들은 왕의 장지와 그의 사후 특별 이익 승비자들을 위한 저식 저승이 험망했다. 이야, 신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기 있는 창고 같은 것들은 이집트,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다. 특히 비돔이라는 도시와, 그죠? 또 무슨 도시였죠? 여기서 보면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도시에 있는 이런 창고 같은 것들을 이집트인들은 이제 그거를 시켜서, 그죠? 이스라엘을 시켜서 가혹하게 다루면서 이제 그걸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대충 여기 보면 여기 곡식 창고 같은 거, 그죠? 여기 벽돌로 되어 있는 거, 아니면 이쪽인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창고들이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옆에. 이건 신전이고,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이런 거 창고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다 이집트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인들 노예로 부려서 만든 것이다 라고 대충 추측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재미있는 정보를 한번 살펴봤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네.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눌러주시면 무한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